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장윤장, 셋째 임신 중 교통사고. 유산 위험? 도경완 눈물 뚝뚝. 무슨 일이야? 과거의 트로트 퀸 장윤정이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장윤정은 지방 행사를 위해 88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 뒤따라오던 승합차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했다. 당시 장윤정이 타고 있던 승합차에는 매니저, 코디네이터 등 4명이 타고 있었고, 장윤정을 비롯해 동승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장윤정은 곧바로 서울로 이동했으나 뒤늦게 목과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 서울 신설동에 위치한 한 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사를 받았다. 소속사 측은 아마도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근육이 많이 놀란 것 같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후유증을 우려해 하룻밤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은 일요일 경남 남해에서 있을 예정이던 행사는 불참했지만 이날 정옥형 퇴원해 서울 등촌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추석 특집 단독 콘서트에 참가했다. 또한 장윤정의 남편이자 방송인 도경완이 결혼 전 가장 좋아하던 여자 가수와의 만남에 누리꾼들이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 도경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가 나에게 결혼 이전에 가장 좋아하던 가수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주저없이 양파 그리고 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도경완은 오래된 팬이었다는 별과 만나 다정한 모습으로 투샷을 남기고 있다. 두 사람의 모습 뒤로 별의 남편인 가수 하하가 환하게 웃음 짓고 있는 대형 현수막이 겹쳐 묘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도경완이 게시물을 본 가수 별은 부하하 비여신 형부라는 글로 도경완에게 화답했다. 한편 도경완은 가수 장윤정과 결혼해 슬하의 일남 일녀를 두고 있다. 가수 별은 방송인 하하와 결혼해 슬하의 이남 일녀를 두고 있다. 가수 장윤정은 1999년 제20회 강변가요제 대상으로 처음 데뷔하였으며 현재 소속사는 IOK 컴퍼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수 장윤정은 트로트의 여왕, 행사의 여왕, 현재 진행형 레전드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현 세대의 트로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가수 중 한 명입니다. 데뷔 이후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하였으며 많은 트로트 가수들의 롤 모델로 꼽히는 가수입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